그래 사는 거다. 바오로 딸에서 편했습니다. 메마른 영혼에 담비를 뿌려주는 듯한 정감 어린 글들을 엮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여러 편의 영성 편지가 독자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람들의 아픈 모습을 일기처럼 펼쳐 보이며 지금 우리의 삶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을 살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그리고 성공과 부가 아닌 가난과 겸손으로 살며 이웃에게 삶의 축복이 되어주고 소리 없이 떠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임을 서정적인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고차원적인 수도 생활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피어나는 것임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교양 신간입니다.